안녕하세요. 저는 선천적으로 지방척수 수막류를 가지고 있는 25살 정세현입니다. 지방척수 수막류라는 그 희귀질환이 허리 쪽에 신경을 지방이 둘러싸고 있는 질환이에요. 이 질환으로 인해서 한 3차례, 4차례 정도 수술을 받아왔고, 현재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걷지 못하신 건가요? 아니요, 원래는 걸었었어요. 왼쪽 다리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마비가 돼 있던 상태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왼쪽 다리에만 보조기를 차고 다녔었어요. 그때는 이제 뛰고 걷고 다 가능했었는데, 12살 때 2차 수술을 받았어요. 이제 수술이 잘못되다 보니까 오른쪽 다리마저 신경을 잃게 돼서 휠체어를 타게 됐습니다. 그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걷고 뛰었었는데 진짜 몇 시간 만에 오른쪽 다리마저 보조기를 착용하고 제가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한정적이고 한계가 많았었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 엄마랑 맨날 싸웠었던 기억이 있어요. 학교 가기 싫다고. 선생님, 혹시 지금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지금 천안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 본가 청주예요. 혼자 사시는 거는 뭐 괜찮으세요? 막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데 제가 이제 필요한 물품도 사고 원래 택배를 자주 시키다 보니까 박스나 쓰레기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버려야 하는데 혼자 버리기에는 약간 힘든? 그런 부분 빼고는 아직까지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사장님, 혹시 지금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재택근무하고 있어가지고, 휠체어 장애인 의류 브랜드인 하티스트라는 팀에서 현재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 일하고 있어요. 일은 괜찮으세요? 일 자체가 SNS 홍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아직 입사 3개월밖에 안 돼서 딱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지금 나갈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헬스장 가려고 해요. 제가 원래 취미가 없었는데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서 운동이라는 거에 흥미가 생겨가지고 요즘 매일 가고 있어요. 지금 택시 잡고 계신 거예요? 네, 이제 잡으려고요, 택시. 근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대기자가 또 곳에 늘어가지고 19명 됐거든요. 이제 일반 택시를 불러서 가야 돼요. 휠체어 타면서 힘든 점이 많으셨나요? 네, 좀 있었어요. 일단은 제가 알바몬 들어가서 사무보조라든지 아니면은 학원 알바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지원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다 답변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저 휠체어 타는데 괜찮냐라고 하니까 휠체어 타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제가 한 100개 넘게 지원을 했는데 거의 90%는 안 된다고 했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가 제가 고등학생 때
가족끼리 다 같이 제주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아이들이 저를 빙 둘러싸더니 아, 장애인이다 장애인이다 이러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놀리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뒤로 이제 그 또래 아이들 보면은 일부러 피하게 되고 그랬었어요. 응. 너무 높게 하면 안 되거든?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앉을 수 있을까? 다리에 탄 건 뭐예요? 도족이라고 해서 제가 무릎 위쪽으로는 그래도 신경이랑 이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움직일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무릎 밑으로는 아예 신경이 없어서 발목도 처지고 발가락도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운동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이게 근데 뭔가 하고 나니까 내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자존감도 올라가는 게 느껴져서 9월 달에도 바로 또 예정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할게요. 뭐해? 손님 있어? 많아? 뭐래? 알겠어. 이따 봐. 왔어. 빨리. 뭐야? 선생님 여기는 어디예요? 저희 엄마가 하시는 카페예요. 엄마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오랜만에 엄마 카페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세한 엄마 이금자입니다. 세한 씨 태어났을 때 병을 알고 계셨나요? 세한이 태어나고 나서 신생아 씨 가면서 알게 됐어요. 마음이 무너진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 왜 하필이면 나을까? 엄청 많이 울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좀 힘든 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힘든 일은 아이가 커가면서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100일 지나자마자 수술을 했거든요. 그때부터는 병원 생활 시작되었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도 학교에서 편의시설이나 뭐 엘리베이터부터 해서 학교에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준비됐어? 응. 만들 줄 알아? 준비가 됐어. 요즘 와서 드는 생각인데 엄마의 그런 성격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활동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저를 숨기진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더 드러내시려고 하고 중학교에도 원래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다 계단이지. 근데 이제 제가 휠체어 타니까 엄마가 손수 나서서 특수반도 만들었고 휠체어 리프트도 설치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뭔가 장애가 있다고 해가지고 받아들이면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는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그래서 엄마한테 고마워요, 항상 요즘에.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싶으세요?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것처럼 뭔가 장애인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고 싶고요. 헬스라는 것을 이제 도전을 했는데 이걸 장애인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해냈고 바디 프로필까지 찍어보니까 휠체어 타고 불가능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저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을 도전해보고 싶어요.